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교재 251페이지에 있는 양쪽 가로 5번의 대기오염 사건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또는 어려운 이론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40페이지에서는 그 대류권하고 성층권하고의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류권은 왜 이름이 대류권인지, 성층권은 왜 이름이 성층권인지, 말 그대로 층을 이루기 때문에 성층권이라는 거고,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우리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 대류권입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대류는 공기의 수직 이동을 말합니다. 공기의 수직 이동이 일어나야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류권이 가장 중요한 환경, 특히 대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류권입니다. 올라갈수록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씨씩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중간 조금 위에 있는 3P가 있죠. 인구와 공해와 빈곤. 요거를 다른 P자로 시작하는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잘못된 걸 고르라든지, 우린 또 오지선다니까 박스에다가 한 5~6개쯤 집어넣어놓고서는 요거 population, pollution, poverty 요 세 가지로 옳게 묶인 걸 고르라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우선 발생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면 1차 대기오염물질과 2차 대기오염물질로 나눌 수 있다라고 241페이지에 나와있죠. 1차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바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라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것들이 1차 대기오염물질이라면, 2차 대기오염물질은 걔네들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을 적에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UV, 자외선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광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빛을 받아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빛은 주로, 이 광은 주로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지만 보통 빛의 파장을 400에서 한 780이나 800 정도 사이,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800 나노메터입니다. 단위가 나노메터 이상 되면 여기를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가 가시광선, 여기가 빨강, 그 다음에 여기가 보라, 이렇게 되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UV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0에서 한 100 나노메터 사이가 자외선의 파장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가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침투력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원적외선 치료, 온열 치료 같은 거 할 적에 빨간 등 같은 거 켜놓고 나면은 몸이 되게 뜨뜻해지는, 그게 이제 적외선 치료를 하는 건데, 적외선은 침투력이 좋아서 심부 깊은 곳까지,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시켜서 치료를 한다, 찜질을 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강해지지만 침투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자외선은 유리창도 제대로 뚫을 수가 없다. 자외선 살균 소독은 표면만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아마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면 반복되는 거고, 평생 반복이니까, 반복 수업이니까, 안 했다면 지금 듣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자외선, 적외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장단점과 차이점들을 아셔야지 시험 보실 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단위도 나노메터라는 거. 나노메터는 1, 나노메터는 10^-9승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노메터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 A자 위에 동그라미 올라가 있는 거,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옹스트롱. 옛날 교수님들은 옹그스트롱, 옹그스트롱 이렇게 발음을 하셨었죠. 컨닝을 컨닝고, 런닝을 난닝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옹그스트롱, 옹그스트롱 이렇게 했는데, 1 나노미터는 10
옹스트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4,000에서 8,000 옹스트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당연한 건데 써드리느냐 하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옹스트롱 단위를 여기다 붙인다거나 나노메타 단위를 여기다 붙인다거나 해가지고 틀린 거를 찾아내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쉬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또 시험장에서 시험지에서 만나면 또 이게 천 단위가 옹스트롱이었나 백 단위가 옹스트롱이었나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나노는 이게 나인이란 뜻이잖아요. 나인, 나노, 노나, 나인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옹스트롱은 그거보다 10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차 대교인물질, 2차 대교인물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 243페이지에 가서는 이제 2차 대교인물질 종류를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PAN이라고 하는 물질이었는데 퍼옥시아세틸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